안녕하세요. 소소하게 음악하는 싱어송라이터 박민입니다. 오늘은 빨리 안 해드리면 안 될 것만 같은 요청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이응 티읕 비읍님이 바다에 누워 될까요? 제발 해주세요. 하루 뒤에 바다에 누워 한 번만요. 항상 잘 봅니다. 라는 댓글에 김다미님이 바다에 누워 인정 꼭 해주세요. 하고 싶네요. 라고 요청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2.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제가 운영하는 기타 교습소가 3주 동안 문을 닫게 됐어요. 아무튼 그래서 밀려있는 요청곡들을 최대한 많이 이 기간 내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바다에 누워라는 곡은 원래는 하이코드가 잔뜩 들어있는 곡이지만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이코드라곤 F밖에 안 나오는, 그것도 약식 코드로 잡아준다면 하이코드를 한 개도 안 잡아도 되는 코드들로 바꿔서 연주해봤어요. 카포는 3프렛에 끼워주시고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쉬운 커버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쉬운 코드 커버 영상 갑니다. 바다에 누워라는 노래를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목신 거 봐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딱히 노래를 불러보거나 해본 적은 없었는데 상당히 높습니다. 첫 바다에 누워 이렇게 높은 곡을 무리해서 계속 부르다가는 목이 남아날 것 같지가 않아서 가볍게 카포를 빼주고 세 키를 낮춰서 불러봤어요.
디비디비디 쳐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누울 땐 상당히 높습니다. 노래는 좋은데 상당히 위험한 곡이니 높은 부분에선 최대한 가성을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영상이 이응, 티읕, 비읍님과 김다미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즐거운 연주 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. 나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싶다. 나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싶다. 나는 행복하다.